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거룩한 부르심.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의 영혼에 아주 강한 감동을 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식했을 때 여러 번 이 말씀, 이 로마서를 묵상했었는데요. 이 로마서를 묵상할 때 이 한 말씀이, 뭐 여러 좋은 말씀도 있었지만 이 말씀이 제 심령에 강하게 새겨지며 너무도 큰 위로와 용기를 가졌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걱정돼도 저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가고 도망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박종호 장로님 모셔서 간증하실 때에도 그가 간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수술과 회복의 과정을 지나갈 때 그가 경험한 것,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전 기억해 볼 수 있었고 그 말씀의 그 간증의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 이 권세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무서울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애가 정말로 다른 성격이면서 좋아하는 것도 다른데요. 물론 형제이기 때문에 비슷한 면모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개성이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고 제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뭐 그냥 집안적으로 다 고기를 좋아하면 좋은데 큰아들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작은 애는 생선을 좋아해요. 뭘 먹으러 가도 좀 늘 힘든. 큰애가 좋아하는 건 작은애가 싫어하고 작은애가 좋아하는 건 큰애가 좀 시큰둥해합니다. 아버지로서 이 두 아들이 다 좋아하는 걸 맞추려고 하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애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맡겨서 하라고 그러면 서로 미루거나 서로 하려고 들어서 또 힘들 때도 있죠. 전 둘 가지고도 이런데 자녀가 좀 더 많은 집은 어떨까 궁금해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있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각자의 기호와 성격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공동체의 규율이 있지요. 교회의 전통과 법으로 세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고 그 기호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규율을 지키는 것도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바뀌면서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세상의 문화와 방법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세상의 문화와 방법이 교회 안으로 침투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지금보다는 더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 개인적 취향과 원하는 것들로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생겨나고 있고 생겨났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적 사고관이 교회에 들어왔고요. 개인적인 사고관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동일하시겠지만 요즘의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사실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즉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세상은 나만 위한 복음을 찾으며 거기에 안락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주신 복음과 세상 안에 있는 담긴 복음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곽선희 목사님이 그 예일대학에 있는 그 심리학 석좌 교수인 그 로버트 J. 스타인버그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그 책 중에 Successful Intellige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부분을 이제 설교의 예화로 교우들에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똑이가 있고요. 똘똘이가 있대요. 이 똑똑이라는 아이는요, 학교에서 최우등을 하는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 똘똘이라는 아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이고 사실은 말썽꾸러기 아이입니다. 이 두 아이가 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산에서 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똑똑이가 호랑이를 딱 보는 순간에 똑똑한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호랑이가 250m 밖에 있다,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다, 그러면 17.88초에 다가올 것이다. 아, 그러면 그 다음엔 죽겠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똘똘이가 운동화의 끈을 꽉 조여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똑똑이가 똘똘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뛰어봤다고 해도 어떻게 호랑이보다 더 빨리 뛸 수 있겠니? 라고 말했더니 이 똘똘이가 싹 웃으면서 한마디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보다 빨리만 뛰면 되거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철저하게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몸은 감옥에 있어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그 신앙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 행동적 면을, 실천적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며 거룩한 부르심의 삶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하면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 때문에 감옥에 갇혔음을 말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충성인 것이 바로 감옥에 갇힌 것으로 자기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충성은 얼마나 큼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바로 거룩한 부르심이죠. 이 말은요, 교회와 예배석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그 첫 장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확정하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녀 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장 12절과 13절의 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부르심과 영광의 찬송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사는 것,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첫 장부터 오늘 4장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밸런스를, 그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양쪽에 한쪽이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 거룩한 부르심에 그 고백과 그 삶의 모습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며 평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을 한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삶엔 겸손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다른 사람도 역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다른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이죠. 이게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걸리버 여행기라고 기억나십니까?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이 소인국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원인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싸움의 원인이 이 소인국이 싸워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원인의 그 원인이 삶은 계란을 넓은 쪽으로 깨냐, 끝으로 깨트려 먹느냐,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싸움의 원인을 잘 분석해보면 어쩌면 그 시작은 굉장히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그 생활의 부부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부부의 싸움하는데 세계 평화와 민족과 통일과 이런 거시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부 싸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마음의 자존심의 문제, 불편함의 문제 때문에 싸울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솝우화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마다 수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그리스의 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 짝을 찾는 제비뽑기를 했대요. 근데 이 모임에서 아주 가장 약한 한 쌍의 부부가 탄생됐는데 바로 이들의 이름은 교만의 신과 싸움의 신의 결합이었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싸움의 신이 그 자기 짝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만의 신을 맞아들이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당신을 따라다니겠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후 이 교만의 여신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싸움의 신이 따라다니며 이를 거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가는 곳마다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교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의 부재가 교만이겠죠.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절대로 싸움이나 논쟁이 그렇게 심화되지는 않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것이 치열한 싸움과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에베소서 성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에서 그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불완전하고 싸움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경 안에 그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부르심의 삶의 모습은 겸손 이후에 또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온유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삶은 온유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온유는 이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humility, 겸손, gentleness, 정중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온유란 말이 행동으로 표출되려면 저거는 이거를 한 말로 좀 표현하면 이해심 깊음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심이 깊으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정중함을 가지고 있고 그 행동마저도 여유를 가지고 친절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온유는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하는 성품입니다. 중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 중 이름의 노자라는 사람이 상창이라는 스승에서 도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창이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제자인 노자가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상창이 노자의 얼굴을 보더니 입을 이렇게 열고 내게 이빨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노자가 보면서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상창은 내 안에 혀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노자는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상창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알겠느냐? 둘 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짧은 속에서 무슨 가르침을 안다는데. 근데 이 노자가 그렇게 사부님 네 알겠습니다 하고 큰절을 올리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노자가 깨달은 것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굳고 강하고 날카로워 입술과 혀를 물어서 피를 내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러지고 깨지고 빠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힘과 권력과 세상 것들은 사람들을 물어서 피를 내는 강하고 날카로운 것들이지만 결국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그러나 혀는 물리고 피가 나지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라고. 노자가 스승님의 그 질문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온유함으로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그 영적인 생명력을 오래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예요.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교회는 그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외려 교회가 약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이 온유함을 가진 그리스도를 닮아 이 온유함을 가진 성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시대를 지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부르심의 또 한 가지의 삶의 모습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하는 첫 번째 사랑, 언제나 오래 참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오래 참으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이 되어서 이것이 그들의 구원에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함을 이 사도들은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참았다라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로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Like Jesus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을 쓴다는 것은 장거리 경주와 비슷하다. 처음에는 열정이 대단하다. 그러나 끝내 이내 기력이 떨어진다. 포기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때 순탄한 내리막길이 나오면 반짝 힘을 얻는다. 간혹 번득이는 묵상의 영감이 차오른다. 그러나 한 장 쓰기도 지칠 때가 많다. 작업의 대부분이 장거리 주제의 리듬을 닮았다. 늘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늘 영감이 필요하다. 내가 그것을 어디서 찾는지 말해도 될까? 그러면서 우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 원고를 발송하는 그 마지막 순간 아무데나 한적한 장소를 찾아 걸음을 멈춘다. 마라톤 경주자의 가슴으로 결승선의 테이프가 느껴진다. 다 이루었다. 인생의 사명을 다 이루기라도 한 듯 가상의 세계에 흠뻑 취하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 때 어디서 힘을 얻으셨는지 새삼 이해가 된다. 그분은 눈을 들어 지평선 넘어 식탁을 보셨다. 잔치에 시선을 두셨다. 그 광경이 힘이 되어 그분은 끝까지 뛰셨다. 끝까지 강하게 그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최후의 추수가 끝나고 우리가 그 식탁에 둘러앉을 그날 그리스도는 이 말씀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순간 우리의 경주는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마라톤의 경주처럼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은 것 같은 오래 참음이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충성된 종이 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냐? 그 천국, 그날의 잔치를, 그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며 우리는 용기를 얻으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삶은요, 사랑으로 이제 용납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어떤 일이든지 용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한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단점, 나쁜 점, 싫은 점을 다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것을 받으면 남는 것은 상처와 배신뿐이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의 위대한 힘이 바로 용서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서 저희에게 그 용서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과 34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 제비를 뽑는 그들에게 간구하시는,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신을 못 박고 죽이는 이들을 용납하셨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부르심의 삶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도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태까지 나열된 것들이 우리가 하기 정말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다 각자의 성품이 다르고 각자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 보는 관점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하나로 묶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과 연약함으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부르심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교회의 분쟁이나 인간의 분쟁을 보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것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에 먼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힘써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의 부르심입니다. 개인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크게 보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두 자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묶으신 이가 성령이고 그 성령 하나님도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유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께서 묶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며 바로 누구예요? 체리일 제일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 속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 되는 것을 지켜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소망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